직원분이. 근데 직원분이 그래서 제가 못 받았거든요, 사실은. 아이고, 아이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 성격이 약간 막 그렇게 막 풍선 달고 막 이렇게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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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막 촛불 깔고 이런 거 하면은 저 솔직히 좀 걸었어요. 오빠가 혹시라도 그런 프로포즈를 하면 나는. 그런 거 막.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까 너무 막 더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조그만 백만 이렇게. 그런 거로. 좀 큰 거. 좀 더 큰 거. 너무 작은 다이아몬드. 너무 작았어요. 사람들이 뭐 프로포즈 물어볼 때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근데 막상 그렇게 오빠 옆에 있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약간 좀 저희 그런 거 없었는데 오빠 우리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오빠 쑥스러운 표정으로 아 예 뭐 해야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께서 갑자기 에이 그럼요 프로포즈는 하셔야죠 하면서 그럼요 그럼요 갑자기 책상 밑에서 꽃다발을 딱 꺼내세요. 직원이?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나름 눈치가요. 백단이죠. 나는 TV에서 이제 우리 연예인들 몰래카메라 그러면 저걸 왜 속을까? 복선이 다 깔렸는데 저걸 왜 속을까? 그랬어요. 네. 정말 그 꽃다발이 나오는데 저는 무슨 구청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프로포즈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구청에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축하 차원에서 결혼 장려 차원 갑자기 빰빠밤 음악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나와서 다 그런 건데서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얼떨떨하게 하고서 있는데 갑자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반지 케이스를 또 딱 꺼내세요. 아니 이 여자분이 우리 팬인가 막 무슨 되게 막 이게 이제 패닉 상태가 됐는데 오빠께서 이제 딱 받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현금 인출기 뭐 책상 밑에서 남자들 소리 우와 막 이런 소리 나고 이거 오빠 친구들이요. 여기서 여기 저기서 다 튀어 나오면서 막 우와 동훈이 막 축하해 막 이러면서 오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야 구청에서 너무 빵빵구나. 그러면서 반지 케이스에서 이제 반지를 꺼내서 아이고 그 자주 방송에서 이런 멘트 하더라고요.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 비슷해. 뭔지 알아. 이름이 그려져요. 뭔지 알겠어요. 널 좋아해 나랑 결혼해 이러면서 저한테 이 반지를 아이고. 지금 낀 이름이에요. 네, 비워줬어요. 구청 반지.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 반지인데요. 별 모양이에요. 지금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했대요. 사하씨가 미리 다 준비를 한 거네요. 그 구청 안에다가. 아침 9시 오픈할 때부터 가서 그 오빠 친구들이랑 동선 체크하고 아이고, 아이고. 등치 2만 원 오빠를 그 현금 인출기 뒤에서 직원도 섭외하고 그런데 이제 또 그 옆에 카메라까지 또 설치를 어머어머 저 들어오는 장면부터 이걸 찍었더라고. 나중에 대박이다. 기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 아주머니들이 뽀뽀해. 아주머니들이. 와,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주머니들 그때 또 이제 뽀하고 맞추고 또 아름답게 축하받고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마포 구청에서. 아유, 마포 구청 우리 집인데. 축하드립니다. 와. 재훈의 후배. 그러니까. 야, 근데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네요. 아이디어 좋고. 혼전 순결. 혼전순결, 혼인신고를 하면 근데 솔직히요 혼후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는 제 남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전 국민 앞에서 뭐 지켜주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떳떳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혼인신고를 한 게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네요. 네, 지금 프로포즈 얘기하면서 옆에서 수지 양은 계속 어우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얘기하는데 부러워요 이렇게 프로포즈 막 벌써 하고. 저는 원래 그런 프로포즈 항상 물어볼 때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좋겠다. 아니 그리고 다른 시민분들한테도 좀 감사하네요. 거기서 또 괜히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말을 하지 마. 뭐야? 뭐 전세를 사고야?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현금 뽑으려다가 이거 왜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자리 들어서 그
마포구청 직원분. 구청장님과 네. 그 직원분들께.